성준 네가 지금 몇 살이지? 00년생 23살이 Z세대인 거네. 현욱 씨 무슨 세대? 나? 한 세대 맞고 시작하려고. 아우스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준조라고 합니다. 아니 오늘은 그 너랑 1대1한 거 있잖아. 네. 그걸 같이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어땠어? 연락 받았을 때랑 네. 어떤 마음을 갖고 오게 된 거야? 크록스니까 신발 되게 불편할 것 같고 막 점프도 못 뛸 것 같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재밌게만 촬영하자라는 생각으로 처음 온 것 같아. 현중이 형 근데 뒤에 히터도 나오고 되게 더운데 모자는데 이게 눈썹 밀기 싸움이잖아. 아 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져서 눈썹을 밀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스포 방지 아. 차원에서 그죠. 항상 모자를 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Stop that. Stop that. 현중이 형 시스 워낙 너무 좋으니까 이런 헤이크에서 낚이는 것 같아. 이 헤지테이션은 내 주특기야. 이건 무조건 속다. 태어나서 저런 구력은 태어나서 처음 당해봤어. 이게 딱 당하고 나서 앉아있는데 큰일 났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집에 가야 되나. 제일 추한 게 넘어지는데 다리가 또 들렸어. 썸네일 하나 뽑힌 거죠 뭐. 현중이 형이 버튼 힘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한번 펌프 해도 되게 안 밀리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오히려 밑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쉽지 크로스여도 쉽지가 않구나 라고 딱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나는 약간 신났어. 좀 들어가가지고 슛을 떨어져서 주는 모양이 약간 매너 없게 보일 수 있겠지만 나는 그때 체력 회복 빨리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심리전을 계속 해야 돼. 보시는 분들은 왜 슛이 계속 들어가는데 안 붙냐 딱 안 붙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따라하기 페이크 따라하기 힘들 뿐더러 형이 이제 힘이 좋으니까 밑에서 붙이고 있으면 아예 슛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또 형도 미드도 좋으니까 좀 먼 거를 그나마 좀 주자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수비할 때 이 슛 이 슛을 반응하기가 쉽지 않다. 좀 더 편하게 써야 될 것 같아요.
what you're telling me. I'm coming from Georgia, hopping the Porsche, five and a horse, I'm ready for war. I'm coming from close to turn to a ghost, I need to know everything. Now you be surprised at the info you get is by letting them talk, so I'm letting them talk. Gotta keep moving, move it in silence, then let them in, chalk up their body. Another one body, that's just how it go. I got some serious stake in the game, so they stay on their toes. Stay in your lane, I just stay on the go. I can play with the pros. 이제 나는 이제 엄청 걱정을 했지. 아, 슛 들어가면 안 돼. 감잡으면 안 돼. 하면서도 힘드니까 못 붙는 거야. I let them think that they got me, but what do you know? I had them beat before we ever spoke. I'm ready for smoke. I need to know everything. Who in the world is that? I need everything. Trust me, I hear what you say, but I know this man what you're telling me. I'm curious, George. I hop in the Porsche, five and a horse. I'm ready for war. I'm coming for ghosts. I turn to a ghost. I need to know everything. Now they ain't go harder than me. They need a bullet in the feet. They're shanking a piece. A crate full of heat. An army, a fleet. A tank and a jeep. A navy at sea. Where they said marine. A ace up his sleeve. A team of marines. A freak on a leash. A beast with an appetite. Raising for teeth. And still they will lay at my feet. Boy, you got the wrong one. I gotta look over all of my publishing statements for Q1 as soon as the song's done. I gotta call up my mama and tell her I made it as soon as my log's done. I gotta read all my trade public. 이런 헤지테이션 계속 덜어주는 게 좋아. 그게 속든 안 속든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줘야 돼. 속든 안 속든 계속 쓰다가 한 번씩 써야 돼. 우리 현주 형이 이런 미드시 잘 쓸 수 있는 이유가 중간중간에 해지를 계속 찾잖아요. 쏠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런 거에 반응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까이서 1대1로 해보면 반응할 수밖에 없는 무브들인 것 같아요. 일단 슛이 좋으니까 막아야 되고 그렇다고 이걸 해지라고 생각하기에 다 슛이 들어가니까 반응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거다 생각하다 보면 이미 돌판 뚫려 있고 그래서 되게 수비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슛인 것 같아. 농구에서 제일 1옵션은 슛 무조건. 맞아요. 무조건. 슛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다 소용없는 거니까. Lucky, but never adapted. So I'm telling you, 쉽지 않더라고. 슛 타이밍 은근히 빠르더라고. 아, 이제 안쪽으로 끌고 돌아서 이제 포스트업을 하면은 네. 훨씬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외곽 플레이를 많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있어? 제가 첫 게임 때 형이랑 한번 몸을 부딪혔어요. 근데 이제 딱 해보니까 포스터도 솔직히 말해서 결국엔 골 밑에 가야 되는 싸움인 거잖아요. 키가 그래서 키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 부딪혀보니까 아, 힘에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좀 밖에서 플레이를 좀 미뤄지더라고요. 처음에 그 판단을 딱 네. 했구나. 네. 나는 고마웠지. 좀 막 빠른 슛이 진짜 자기 템포에서 쏘는 슛이 아니라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형은 진짜 그런 거를 잘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슛도 게임 때도 이제 정확하게 내 밸런스로 딱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없죠. 없다고 생각해야 돼. 아예 정확하게 들어오면은 나 진짜 운 좋은 상황이 온 거라고 생각하고 쏘는 거고 그냥 캐치나 이런 게 잘 안 됐을 때 그거를 정상적인 슈퍼몰로 우겨 넣는 연습을 좀 해야 돼. 슛 연습할 때도 드리블 치다가 일부러 잘 캐치를 잘 못하고 못한 상태에서 내 걸로 올라가서 슛 연습을 하는 연습을 하면 이렇게 퉁퉁퉁 막 우겨 넣는 느낌의 슛이 들어가긴 해.
winning nigga time. And I'm crazy why I might be. Let's run it up, run it up, run it up. We beating the odds just to sum it up. You know it's a rap, never waste lines. And I'm cutting the weight like a tummy tuck. That mean I'm about to give it out right now. You see what's coming down, I'm not gonna pipe down. I give 100, but let's go. That's all that I know. Foot on the gas, 155 on the road. You could be a friend of me, an enemy. Keep that same old energy, cause I know I'm in my element.나 이렇게 놓쳤을 때나 막혔을 때 항상 축소를 준비를 하거든. 아, 네. 그거 되게 좋아해. 그런 것 같아. 그때가 찬스가 제일 많이 나더라고. 다 막았다 생각하니까. 어. 어 이거 깜짝 놀랐어. 노린 거야? 그러니까 제가 원래 한번 뚫리면 저 뒤에서 하는 걸 좀 아, 저 스틸 좋아하니까. 초반에는 좀 방심하고 들어갔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힘들기도 하고 수비도 하기도 힘들고 공격은 형이 너무 워낙 잘하시니까 하기 힘들다 보니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당한 것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좀 배워가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 안에는 좀 더 연습을 해서 리벤지? 네. 클래스. 소감이요?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탑 클래스 선수를 이긴 거니까 맨 마지막 골이 들어갈 때 기분이 아직도 생각나요. 그리고 성조가 너무 아쉬워하는 모습은 좀 통쾌하기도 했고 리벤지 매치는 이제 거절해야겠죠. 구독자분들은 댓글로 크로스맨과 대결을 원하시는 분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직접 내가 해보고 싶다 라는 분 계시면은 직접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 그 게임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도 좋으니까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눈썹 있어야지. 형조 네가 잘하면 잘할수록 나 요즘에 기분이 너무 좋아. 우승하면 막 나이스 잘했어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 들고